대한민국 소예배장성단 성명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로는 백선엽 장군님은 반드시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분은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6.25 전쟁 중에 지켜준 나라에서 우리가 사실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다보동 전투를 주역이신 이 백장군, 6.25 전쟁의 주역이신 백장군을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도리다. 예. 이 도리를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정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납득은 하지 않습니다. 예, 뭐 동작동이 포화라서 백선엽 장군이 묻힐 자리가 없다. 이런 설명은 사실 저희들한테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뭐 그건 납득이 안 예, 되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예. 뭐 어쨌든 정령코 서울에 모실 수가 없다면, 그분이 가장 잊지 못하는 그 전투인 다부동 전투의 의미를 담아서 다부동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특별한 자리를 좀 마련해서 모시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우리는 계속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골 장군이나,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대통령 드골 대통령이나 이스라엘의 벵구리온 수상 같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묻혔고 그 장소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다부동에 대한 검토도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여론을 좀 환기를 시키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백선엽 장군을 어떻게 원수로 추수를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사실은 드리고 싶은 건데, 찬반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압니다. 예, 그러나 이제 백선엽 장군이 그동안 이룩한 공헌을 보면요, 물론 뭐 그분이 험결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일제시대 때 일본 군복을 입었다, 만주 군복을 입었다는 건 험결상이라는 걸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끼친 공적이 그보다 수백 배, 수십 배 크므로 상시하고 비교 평가해서 그분은 여전히 영웅 아니냐. 대한민국 제1호 육군 대장이시고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국 사람이 추앙을 지금까지 받아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미를 부여한다면 원수로 추서될 자격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차제에 백선엽 장군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는 이런 언행은 정부나 정치권이 이제는 좀 엄단을 해달라. 뭐 지금 방금 공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영웅이 없어도 영웅을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이유는 국민을 단결시키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있는 영웅을 죽이려고 하느냐. 예, 이런 반문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하고 같이 좀 같은 생각을 나누게 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에서 백 장군님이 이렇게 별세를 하면 공식적인 성명수 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성명도 그렇지만 지금 육군장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뭐좀 불만스럽습니다. 뭐 국장이나 국민장, 사회장 뭐 이런 거뭐 하다못해 사회장, 이제 육군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극 무공 훈장을 받은 사람은 다 육군장이거든요. 태극 훈장, 무공 훈장을 받은 사람은 뭐 중사도 있고 대위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업적과 그 비중이 그거보다 그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사실 좀 육군장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좀 불만스럽습니다, 사실은. 예.